17분 정도 됐는데요. 10시 5분에 여기 도착했습니다. 아까 7시 2분에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3시간 3분, 대략 한 3시간 정도 만에 여기서 이제 문수봉까지 갔다 왔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여기 한 5시간. 왜냐면 제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도착해서 한 20분,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쉬면 이제 2시간 되니까, 그러니까 이제 하면 5시간. 아이고. 오늘 꽤 빨리 걸은 거거든요. 빨리 걸은 이유가 뭐 힘이 넘쳐나서가 아니라 추워가지고요. 쌀쌀해가지고 오래 쉴 수가 없더라고요. 지금은 좀 내려와가지고 바람도 안 불고 햇볕이 나서 이제 조금 덜 추운데, 아까는 상당히 추웠습니다. 그 앞에 다른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, 저쪽에 올라오는데 그 어떤 아저씨가 아, 춥다고 커피 한잔 해야 되겠다고 마실 정도로 쌀쌀한 날씨였습니다. 이게 전형적인 가을 날씨죠. 아침 저녁으로는 춥고 낮에는 따뜻하고 덥고. 10시니까 등산을 다 마치면 이제 11시는 넘을 테고 12시는 되기 전에 사람은 그대로인데 날씨가 바뀌니까 그만큼 더 열심히 빨리 걷게 되고 그래서 더 등산 단축 시간이 다 단축된다 할까? 뭐 그런 거 같네요. 오늘은 이거 요컨대 탕춘대성 앞문에서 출발해서 포금정사지를 통과해서 늘 다니던 길로 해서 문수봉 어려운 길로 올라가서 문수봉 찍고 문수봉 도착하고 청수동 앞문으로 해서 다시 같은 길로 되짚어 내려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은 정말로 그 산행을 즐긴다기보다는 이제 체력 관리를 한다고 해야 되나? 뭐 그런 훈련에 가까운 그런 산행이 되겠습니다. 예. 지나가길래 렌즈를 내렸더니 저쪽으로 가시네요. 네. 자, 뭐 오후에 또 다른 좀 일과가 있어서 일찍 시작했고 일찍 끝내려고 이렇게 시작한 거죠.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라든지 뭐 그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는 할 거 없을 것 같고요.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엔딩 영상 이 정도로 하고 여기서 좀 잠시 쉬었다가 하산해서 산행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좀 쉬어야죠.